저는 16살 단종욱이고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이제 하이스쿨에 이제 뉴질랜드에 있는 하이스쿨 이제 가고 싶어서 이제 부모님이 여기 알아봐 주셔서 이제 여기 오게 됐는데 여기서 홈스테이도 여기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가게 됐거든요. 근데 해주시는 홈스테이 맘이랑 홈스테이 대리도 너무 좋고 그리고 홈스테이 메이트 친구들도 다 좋은 친구들이어가지고 그래서 다 너무 좋고 그 홈스테이 친구들도 여기 다 다니는 친구들이어가지고 너무 그냥 약간 다 두루두루 친해지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좀 되게 개방적이다 보니까 이게 친구들끼리 다더 친해질 수 있어서 좋고 처음에 저는 비기너 클래스로 시작했는데 근데 비기너 클래스에서도 선생님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영어를 잉글리시 그냥 거의 못했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지금은 다른 반으로 레벨을 옮겼고 다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 이제 아카데미가 한 3시쯤에 끝나거든요. 보통 그 정도에 끝나면은 이제 집에 가거나 아니면은 집에 이제 운동장 가가지고 이제 홈스테이 친구들이랑 같이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시티나 이제 그런 데 가서 같이 디너 먹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씩 그렇게 노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워낙 날씨도 좋고 그래가지고 어디든 그냥 가고 싶을 때 가기 좋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지? 아 여기서 영어 배우면은 되게 금방 늘것 같아가지고 저도 여기 다니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엄청 금방 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모르는 거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좋고 그리고 워낙 인종도 다양하다 보니까 사람들 이제 좀막 인종 차별 막 그런 거막 있다고 막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아예 없고 다 너무 착해가지고 너무 재밌게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나가서 놀고 싶을 때는 놀고 홈스테이 좀 멀긴 한데 그래도 홈스테이 맘이랑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 잘 지내다 보면은 영어도 금방 늘고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많이 다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